프로야구 8개 구단이 지난 24일 1차 신인 지명자를 확정했습니다. 여기서 서울고 유격수 안재석은 두산베어스 내야수로 낙점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뉴스앤 이 사람에서는 매경기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2차 신인 지명을 노리고 있는 서울고 야구부 유망주 송호정 학생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고등학교 3학년 유격수를 맡고 있는 송호정입니다. 지금 현재 투수도 병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을 좀 잘 던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감독님들이 이제 고학년이 됐을 때는 투수로도 같이 이제 병행을 시켜주시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투수보다는 선수 본인께서는 유격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투수도 같이 했었는데 이제 아프기도 하고 좀 제 몸에 맞지 않다고 생각도 했고요. 좀 활동적인 것들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투수보다는 이제 유격수가 야구 선수로서 많이 움직이고 하는 게 매력적이어서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또는 좀 메이저리그 세계로 나가서 좀 존경하는 유격수가 있다면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나가 있는 선수인데요. 마이너리그에서 활동 중이긴 한데 제가 플레이하는 스타일이랑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좀 보고 많이 배우기도 했던 선수고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의 프란시스코 린드워 선수를 이렇게 신체 조건이 크지 않은데 또 미국에서 좀 통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고투 양타를 하면서 수비에서도 되게 좋은 몸매를 보이고 타격에서도 엄청 큰 장타력도 갖고 있어서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청룡기 대회에서는 좀 결과가 아쉬웠어요.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로서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연습 게임 총 합쳐서 거의 처음 진 거여가지고 되게 서로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우승을 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제 갑자기 막 엄청 무너지니까 저희도 되게 당황을 해서 좀 많이 아쉬웠고 이제 끝나고 한 1, 2주 동안 정말 진짜 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엄청 우울했던 것 같아요. 2차 드래프트에 앞서서 현재 열리고 있는 야구협회장배 대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오가 궁금합니다. 두 경기를 했는데요. 두 경기 동안 제가 팀에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팀원들이 정말 잘 해주고 투수들도 잘 던져주고 야수도 이제 잘 쳐줘서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좀 더 분발해가지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약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2차 지명에서 상위 1라운드 안에 꼭 들어가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향후 몇십 년 뒤에 어떤 선수로 좀 기억되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항상 이제 바라봐 주실 때 항상 좀 꾸준하고 성실하고 되게 좀 파이팅 넘치는 선수 기억되고 싶고 성적도 성적이지만 이제 야구 외적으로도 조금 인성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완성이 돼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도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